단독주택에 홀로 살며 연탄 난방을 하는 유유순 할머니. 추위 속 겨울을 나려면 하루에 연탄 8장이 필요합니다. 연탄 한 장 값이 지난해보다 100원이 올라 그마저 양껏 뗄 수 없습니다. 엄청 쳐요. 연탄 안 떼면. 연탄 안 주면 사 떼려면 부담비죠. 전국에서 7만 4천여 가구가 이렇게 연탄을 떼는데요. 한 가정이 겨울을 나려면 한 달에 연탄 24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 나눔은 이어졌습니다. 영하의 날씨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습니다. 많이 추워져가지고 여기 와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지대가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연탄 떼시면서 좀 따뜻한 겨울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올해는 연탄 기부가 크게 줄면서 연탄 나눔도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연탄은행에 기부된 연탄은 159만 장. 지난해 같은 기간 330만 장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5%가량 낮췄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연탄 후원을 하던 업체들도 반으로 줄여서 연탄 후원을 해주니까. 사비로 연탄을 사야 하는 데다 자원봉사자도 줄어든 상황.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